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사 노랑잠사입니다. 무명사 생존기 두 번째 영상인가요? 이게 본격적으로 두 번째 영상이고,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개 글을 포함을 하면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저는 강사가 되기까지라고 정해봤습니다.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왜 선택했느냐라고 물을 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직업이 뭔가 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또는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강사를 선택했다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흔하진 않고요,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는 뭔가 이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강사된 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삼아서 동네 컴퓨터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걸 빼고 생각해봐도 딱히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호감을 느꼈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라는 생각을 갖췄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90년에 군대 제대를 한 이후로 컴퓨터 쪽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분야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는 사실 진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쩌면 시장조차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조금만 쓸줄 알면 사방에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정말 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좀 엉겹결에 등 떠밀리듯이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강의를 했었느냐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연습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서, 배우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처음이세요? 그럼 뭐부터 알려드려야 되죠? 아니, 배우러 온 사람한테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거를 제가 수강생한테 물어가면서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정말 준비가 안돼 있는 강사였었는데, 그랬는데 벌써 제가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제가 뭘 배웠는지, 뭘 가르쳤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가끔 이제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그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 시절에는 강사라고 하면 그냥 뭐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 정도, 뭐 전문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비정규직 또는 거쳐가는 정도의 직업의 느낌들이 좀 강했었는데, 지금은 좀 전문직으로 좀 인정을 좀 받죠. 되게 다양한 분야의 강의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몇 면을 봐도 대단한 분들도 좀 많고요. 정말 자기만의 무기를 단단히 장착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열심히 열심히 강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무수히 많은 강사님들, 그리고 그들한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강생들로 인해서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꽤나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기도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사실이죠.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강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한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학교나 이런 곳을 좀 제외하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은퇴한 직장인들이 일단 가장 많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살아온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죠. 이런 분들은 워낙에 이제 콘텐츠가 강하고 쌓여온 세월만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강의 능력만 갖추게 되면 강단에 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직에 종사하면서 선팀에 강의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직장 내에서 직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직장과 무관하게 뭐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또 주말에 시간을 내서 투잡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본인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재능과 본인의 어떤 취미나 아니면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못해서 강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타격은 없죠. 포커멀과 어쨌든 본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하는 일하고 강의하고 일의 비중 조절을 하다가 천천히 천천히 강의 법도 배우고 그러다가 정말 아 이제 나는 강사가 내 천직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강사로 전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그쪽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강사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 그럼 뭐 이런 경우에는 재수학원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 사회교육 쪽에 관련된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뭐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직장생활 하다가 전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난 직장생활 안 하고 강사로다가 세상을 살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심각하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제성.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벌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고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안정적일 수 없고 다른 일 병행하지 않고는 사실 살아남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또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쓰고 있는 그 글을 읽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업으로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이후에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시작한 강의를 이 강의 컨텐츠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수 있는가?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강의가 끝나서 이걸 더 이상 할수 없게 됐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수입으로 생활, 투자, 미래 계획이 가능한가? 대략 한 4개쯤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덜컥 전업으로 강사를 선택하는 건 진지하게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어떤 걸 우선적으로 둘 것인지 생각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보자면,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강의 컨텐츠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이 유효기간이 다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강의를 할 텐데,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또는 강사가 돼서 벌어들일 수입으로 생활, 투자, 미래 계획이 가능한가? 요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30년 동안 살아온 제 경험으로 보자면, 적어도 마지막 질문만큼은 예라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수입으로 생활, 투자, 미래 계획이 가능한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생활고에, 배고픔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몸이 닿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시작했다는 말이 빨리 망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명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